맨날 궁금한데 뒤에 호랑이는 뭡니까 형님?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준비했어요. 아! 느낌 왔다. 요거 보니까 떠올랐다. 열라면 끓여 먹는데 열불라면 한다고 했다. 열불라면. 아 요거 테이블에 불도 살려야 돼. 왜냐면 여기서 식으면 안 되잖아. 네. 테이블이 네. 히팅 시스템까지 있다. 네. 불러 불러. 요걸로 라면 요걸로 라면 끓여 볼까? 우와. 자 라면이나 끓여 봅시다. 자 이름하여 열불 라면. 자 물기를 갖고 국자 라면. 오랜만에 또 국자 라면 한번 해봅시다. 부채질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세요. 불 붙는 거 보고 싶어요. 이거 세게 하면은 제가 딸려 들어가요. 그래서 살살 하는 거예요. 아 미안해. 성의 있게 해드릴게요. 아, 네. 그래도 고맙습니다. 진짜 왜 고마운지 아세요? 와 이거를 그래도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는 자체가 좀 너무 고마워요. 이거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신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한데 원목 테이블이래요. 원목 테이블? 그럼 원목 테이블이지 이제. 마치 원목 테이블 오리지널 원목 테이블 아닙니까 형님? 그 마치 원목 테이블이긴 하지. 너무 멋있다. 와 이 스프라니까 확 올라오는 거 봐라. 이 떡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? 이게 라면보다는 떡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? 근데 떡도 잘 익더라고요. 저 원래 그냥 따뜻한 물 붓고 떡 넣고 분말 스푼 넣고 하면 바로 떡국인데 오늘은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퍼진 대로 먹으면 되죠. 뭐, 에이, 뭐 걱정이야. 도마 잠깐만요. 네. 도마요? 네. 요거는 양대파. 됐어. 정리정돈을 새해에는 정리정돈을 잘할 거예요. 피디님을 좀 덜 시켜 먹어라 이 산적 새끼야. 응? 지 마누라 생 개고생 시키냐 이 산적 이 썩을 놈아. 미안합니다 형님들. 제가 너무 마누라 시켜 먹고 너무 제가 건방을 떨었네요. 죄송합니다. 눈이 소복이 올라갑니다. 눈이 싹 오는 게 보이십니까? 눈이 오는 게 보이십니까? 와, 섹시하지 않나, 이거? 계란 요리. 아. 혼나요. 섹시하지 않나, 이런 거? 상남자 아닙니까 이거? 상남자 아이가? 피디님? 네? 면발 반숙 완숙? 면발이 반숙 완숙면? 저는 사실은
안 익은 라면 좋아해요. 아 그럼 됐을 거. 그러면 뭐 또 왜 기간 만큼잖아요. 와 됐어. 아 보여드려야지. 맛있겠다. 저 이제 라면 식으면 안 되니까 히팅 시스템 좀 가동할게요. 히팅 시스템 가동. 인덕션. 자 인덕션 켰고. 딱 맞는데요, 피디님? 어, 그래요? 네. 와. 또 드릴게요. 간이 딱 맞아요. 자, 눈도 오고, 분위기 좋고. 자, 이거 얼마나 좋아, 이거. 얼마나 좋아, 이거. 아, 히팅 시스템 다 꺼졌다. 아이고 요거는 네. 양대파 김치입니까? 양대파 김치입니까? 양대파 김치. 와, 이 분위기에. 와. 와, 기가 막히네. 네. 양대파 김치 엄청 맛있네요. 네. 달달한 게. 맨날 궁금한데 뒤에 호랑이는 뭡니까, 형님?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준비했어요. 작년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형님이랑 찰떡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. 맛있네 이거. 고양이 배고픈 거 아니냐고요? 시작하기 전에 추루 두 개에다가 또 뭐 줬죠 피디님? 사료도 계속 주는데 사료도 계속 주고. 자 우리 할 만큼 했다. 이제 떡국. 국자인가요? 숟가락인가요? 주걱이에요, 주걱. 이 떡국떡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닌데, 즉석 떡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닌데, 저는 약간 퍼지는 거 좋아해서. 미리 끓였어요. 와, 와 국물이. 와. 와, 진짜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와. 누가 끓?